자, 이전 시간에 우리가 액션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디스패치를 통해서 스토어에게 전달하면 스토어가 리듀서, 우리가 작성한 리듀서를 호출해서 최종적인 스테이트 값을 결정한다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럼 스테이트 값이 바뀌면 그에 따라서 우리 애플리케이션의 UI의 모습도 바뀌어야겠죠. 그럼 누구를 호출해 주면 돼요? 렌더를 호출해 줄수 있으면 됩니다. 즉 스테이트 값이 바뀔 때마다 그것을 렌더가 통보받아서 그때마다 스테이트 값을 가져와서 화면에 그려줄 수 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디를 이제 수정하면 되냐면 여기 우리의 레드라고 하는 저 UI를 그려주는 이 친구 있잖아요. 얘는 실행할 때마다 스테이트 값을 가져와서 그에 따라서 자신의 컬러 값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얘는 언제든지 호출해도 되는 친구예요. 스테이트 값에 따라서 바뀌어줄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최초로 한 번은 레드를 강제로 이렇게 호출해줬는데 그 이후에 스테이트 값이 바뀔 때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디스패치를 할 때마다 이 레드 함수로 호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에 서브스크라이브에 렌더를 등록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디스패치가 스테이트 값을 바꾸고 난 다음에 얘를 호출하도록 약속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해봅시다.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스토어에 서브스크라이브에다가 레드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스테이트 값이 바뀔 때마다 레드 함수가 호출되는 겁니다. 자, 파이어 해볼게요. 클릭. 이렇게 되죠? 완전 쉽죠? 자, 그럼 제가 이번에는 파란색, 예, 블루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서 제가 요 리덕스와 관련된 코드는 위쪽으로 빼는 게더 보기 좋을 것 같아서 아니, 뭐 그냥 둡시다. 자, 여기를 이렇게 카피해서 블루로 바꿉니다. 자, 그리고 제가 새로운 요만큼을 카피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레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블루로 이렇게 한 번에 일괄로 바꿔줬어요. 자, 그리고 한번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블루가 생겼죠? 자, 파이어를 한번 해볼게요. 클릭. 아, 이게 왜 파이어가 붉은색이 되죠? 아, 왜 붉은색이 되는가 했더니 당황했어요, 제가. 자,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네요. 자, 디스패치를 할때 제가 컬러를 블루로 했는데 얘가 어디로 흘러가요? 리듀서의 액션을 통해서 예, 여기 있는 이 새로운 스테이트 값을 만들 때 제가 레드라고 하는 값을 하드코딩 해놨네요. 얘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액션의 컬러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죠. 해볼까요? 클릭하니까 블루, 클릭하니까 레드가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만 더 만들어 보면은 카피해서 그냥 붙여넣기 하고 여기 있는 블루를 뭘로 한다? 그린으로 하고 리로드 한 다음에 자, 여기에 이것도 그린 이렇게 하고서 얘 누르면 그린이 되고 얘 누르면 블루가 됩니다. 자, 우리 이전에 있었던 리덕스가 없을 때의 코드와 비교해 봅시다. 자, 리덕스가 없을 때의 코드는 서로 간에 강력하게 커플링되어 있습니다.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블루라는 컴포넌트는 여기 있는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드와 그린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레드와 그린을 갑자기 지워버리면 이 블루라고 하는 컴포넌트는 에러를 발생시킬 겁니다. 왜냐? 있다고 기대하고 있는데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새로운 컴포넌트가 추가되면 기존에 있었던 컴포넌트 전체를 다 업데이트해야 돼요. 강하게 커플링되어 있을 때의 어떤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자, 그런데 리덕스라고 하는 중개자를 통해서 우리가 상태를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되면은 각각의 부품들은 어떤 일을 해주면 돼요? 첫 번째, 상태가 바뀌었을 때 상태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즉, 액션을 스토어에게 디스패치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고 그것을 스토어에다가 구독을 시켜놓으면 스테이트가 바뀔 때마다 통보를 받기 때문에 그때마다 자신의 모양을 바꿔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블루라고 하는 저 부품은 그린이나 레드라는 부품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나요? 이해하고 있는 코드가 1이라도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 있지 않죠. 블루는 자기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좋다? 코딩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 예. 블루라는 컴포넌트를 만들 때는 블루라는 컴포넌트가 해야 될 일에만 집중하면 된다 라는 엄청나게 중요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이걸 이해 못한다면 리덕스 같은 거 사용한 이유가 없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한 말을 제가 더 길게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직접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자, 밑에 댓글에다가 적어보세요. 리덕스를 사용하는 이유. 그러면 부품들이 어떤, 왜 좋아지는가. 예. 그리고 이런 걸 이제 디커플링 한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리덕스를 통해서 서로 간의 의존성을 낮추고 각자의 부품은 스탠드 언론으로 사용될 수 있었는가를 댓글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